이스라엘에서는 양육비 28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호주 남성에게 무려 8천년의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져 화제였는데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서관태의 입법 저법에서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와 4년 만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관련해 알아봅니다. 2018년 이스라엘 재무부 발표를 보면 이혼한 아버지의 약 43%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는데요.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거나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법제도에 의해 구속된 외국인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호주 국적의 남성도 태어난 지약 3개월, 5살이 된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달에 약 1,6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약 24억 원의 양육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양육비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30%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행명령을 위헌할 시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률이 높아지지 않아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양육비 이행법은 가사소송법보다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법 제19조에서 제21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원장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 금액의 압류 및 체납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신설된 규정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이스라엘 사례와 같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채무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3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기준표와 비교하여 보면 원래 9개 구간이었던 부모 합산소득 구간이 12개로 늘어났고 자녀 나이 6세에서 11세 구간도 6세에서 8세, 8세에서 11세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준표상 금액은 양육자가 40%, 비양육자가 60%를 부담하게 되어 비양육자가 60%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표상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